안녕하십니까, 제펄입니다. 화제의 중심에 있었던 그때 우리 임 과장님하고 테슬라를 신나게 깠다가 신나게 까였습니다. 아주 그냥 배가 불러요. 하도 앞으로 모아가지고. 그리고 논란의 중심이었죠. EQA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EQA의 이제 AMG 버전인데, 그래서 오늘 좀 디자인 비교와, 그리고 정말 이 차 같은 경우가 주행거리 때문에만 욕을 먹는 건지, 아니면 또 뭐 다른 기능들에서 테슬라한테 뭐가 좀 뭐 뒤지는 게 있는지. 그래서 오늘 이 논란의 조합, 이 전기차의 중심에 있고 가장 요즘에 핫한 차들이죠. 이 차 두 개를 딱 비교를 해보고 과연 어떤 차를 사는 게 더 나을 것인가, EQA냐 모델3냐 아이오닉이냐, 여기 하나 띄워줘. 이걸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또 논란의 중심. 자, 논란. 그렇죠? 논란의 중심. 악플의 중심. 악플의 중심. 네, 악플의 중심. 살 좀 피셨어요? 네, 아, 오래 살 것 같아요. 아. 네. 저는 그냥 제 의견을 말했을 뿐인데, 저도 이제 테슬라를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아, 일단은 그 편의점 여기다가 이렇게 방패 하나만 세워주세요. 방어막. 악플이 또 어떻게 쏟아질지 모르니까. 네. 벤츠 딜러가 테슬라를 까고 EQA를 추천하는 게 말이 되냐. 네. 이걸 얘기하잖아요. 그때 사실은 장점보다는 단점이 좀 부각된 게 맞고요. 오늘은 이제 차이점에 대해서. 네. 객관적인 조금. 비교를 하고. 아, 그리고 하나 더 인증해줘야 될 게, 차주 네. 맞잖아요. 그쵸? 어머니 드릴 거긴 하지만. 네. 자, 벤츠 딜러이기 때문에 이 차를 또 너무 깔실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도 팔아야 되고, 본인 차고. 단점이 분명히 있어요. 단점은 제가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장점도 말씀드리고, 이 차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307km뿐이 못 가냐,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아니, 거의 다 영상 보면 막 200km대 간다 그러더라고요. 200몇십? 사실은 테슬라도 그 일반적인 주행 환경에서는 네. 장거리로 쭉 가면 400km 넘게 가지만, 일반적인 주행 환경에서는 300km 이상 타기가 힘들어요. 아니, 댓글 쓰시는 분들이, 아니, 내가 테슬라 차주인데 뭔 말이냐, 막 난 400km 넘게 늘 탄다 막 이렇게 하고, 너 진짜 무슨 테슬라 어쩌고저쩌고 구독 취소 막 난리. 아니, 난 테슬라가 키로수가 못 가면 구독 취소가 되는구나. 가격대는 그럼 두 개 다 휠 옵션까지 생각 비슷하네요. 6천 네. 초반? 비슷하죠. EQA 같은 경우는 보조금 받으면은 5천 초반에 살 수 있고. 5천 초반? 네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5천 초반. 벤츠냐 테슬라냐? 네. 주식은 어떠셨어요? 주식이요? 네. 아, 미국 주식 제가 할 줄 몰라서. 아, 그래요? 네. 근데 솔직히 전 이제 객관적으로 볼게요. 디자인은 EQA가 이쁘다. 저는 테슬라도 이쁜 것 같아요. 오늘은 좀 장점을 많이 얘기하려고요. 저번에 많이 드셨네. 근데 AMG가 들어가니까 요거 두 줄이 맞죠? 두 줄 들어간 거 더 추가로.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부분 범퍼 바뀐 거. 네네. 원래 여기 이렇게 끊겨 있다가.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반 250이 더 많이 팔렸을 것 같은데. 단순 계약으로만 봤을 때는 네네. 일반 250이 더 물량도 많고 계약도 많은 상황입니다. 올해 물량 1000대 예정돼 있는데 네. 저희 딜러사가 한 300대 정도 배정을 받았어요. 네. 근데 300대 배정 받았는데 계약이 500대가 넘었습니다. 아, 진짜요? 네. 근데 대부분의 계약이 흰색과 검정색 그리고 스탠다드에 몰려 있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뭐 AMG 라인이라든지 아니면 인기 색상 외의 색상을 선택한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요즘 이제 길거리 좀 많다 보니까 디자인 호불호가 확 있겠다. 원래부터 벤츠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이런 디자인은 좀 젊은 감각이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네. 가장 이제 저희 컴팩트카로 분류되는 네. 뭐 GLA의 이제 전기차 버전인데 네. GLA의 이제 모터만 얹은 게 아니냐라는 게 아니라 네. 이 전기차 플랫폼을 새로 만들었어요. 이 공간도 넓어지고 이 앞부분에는 이제 히트펌프라든지 뭐 이런 각종 전기차 관련된 장치들이 들어가 있죠. 휠이 이게 이제 AMG에 들어가는 휠인데요. S400D 휠이랑 비슷하네. 그러니까 요 휠이 아니고 그냥 일반 250 휠도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솔직히 뭐가 더 확 이쁘다는 아닌 것 같아요. 외형적으로 비교를 할 거면은 좀 모델 Y가 오면 딱 어울리겠다. 그죠? 그쵸. 얘는 이제 어차피 좀 세단이고 얘는 SUV이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높이 차이도 좀 나고요. 그리고 휠은 이거 튜닝 하신 거잖아요. 따로 추가 돈으로. 네네. 업그레이드 한 거죠. 얘는 림이 있어서 그런지 훨씬 휠이 얇아 보이고, 얘는 휠이 커 보이는데 멋있다 이게. 휠 바꾸니까. 인치업이 됐으니까요. 네. EQA는 타이어 두께가 대박이네. 이 전기차 타고 이거 오프로드 가도 돼요? 세팅이 좀 다른 건데요. 네. 높이 편편비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네. 이게 이제 짧으면 아무래도 승차감이 좀 더 하드하고 딱딱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길면 이제 승차감도 조금 더 이제 소프트해지죠. 그러면은 이거는 산을 타도 될 정도의 타이어네, 완전. 산을 타진 않겠지만 뭐 이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장지턱 넘거나 하면 조금 조심해야 돼요. 네. 살짝 높은 턱은 걸리는데 SUV 형태는 그럴 일이 없겠죠. 그래서 편하게 탈 수 있겠죠. 사실 제 뒷모습을 지금 봤잖아요. 저 헤드라이트 디자인 있죠. 저건 솔직히 벤츠가 이뻐요. 이 와이드함과 저 골반 튀어나온 거 있잖아요. 네. 저게 뭔가 스포츠카 형식이잖아요, 테슬라가. 네. 하지만 이제 GLA는 골반은 없잖아요. 네. 전형적인 소형 SUV 느낌? 네. 근데 저 헤드라이트가 이쁘잖아요. 벤츠가 헤드라이프는 좀 이쁘고요. 전체적으로 뒷모습 자체 느낌은 테슬라가 이쁘네. 저번에 이제 테슬라는 저희가 한번 신나게 두들겨 맞았으니까 오늘은 이제 EQA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볼 건데,
열었을 때 어머 웬일이야 벤츠 트렁크가 이렇게 우아하게 열릴 수가 있어요? S도 이렇게 열리거든요 툭함 아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열리는데 트렁크 공간 자체가 솔직히 넓은 거는 아닌데 그냥 완전 컴팩트하게 마트용? 마실용? 네 그렇죠 기존의 GLA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쪽도 똑같고 그러니까 이거 누가 보면은 내연기관차인 줄 알겠어요 이제 자동차 회사를 만드는 곳이다 보니까 단차는 없네 마감이 완벽하죠 그렇죠 테슬라 때문에 그런 걸 찾아보기 시작했지 원래는 그런 거 굳이 찾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오랜만에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이제 이런 이렇게 네. 틈 사이 벌어 많이 벌어진 거 네, 또 한숨 내쉬세요 잠깐만 이거 구멍 난 거 같은데 여기 이렇게 하면은 잠깐만 이렇게 바람 아니 바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바람 이게 들어가는... 소리가 좀 날까봐 저는 걱정되는 게 소리가 날까 이게 좀 바람 들어가겠는데요 이러면 이러면 안 돼요 아 누르면 안 돼요? 네네 누르지 마세요 아, 잠깐만 여기 왜 더 벌어졌어 여기는 여기 아니 뭐 트렁크 이러다 올라가 잠깐만 여기도 좀 네, 왜 그래? 차이가 생겼네요 이건 요철 밟고 이러면 막 계속 비틀어지나요? 약간 그런 경향이 조금 있는데요 제가 그런 말 실수했다가 저번에 큰일 난 적이 있어서 아니 테슬라는 감수하고 타야지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아니 테슬라 단차 있는 거 몰랐냐? 벤츠의 단차라면 보면은 요런 데는 이제 균일하네 다 네네 근데 저는 정말 처음 받았을 때 상태 정말 좋았어요 아 진짜요? 네 이런 데도 이제 좀 조금씩 벌어지고 요 사이가? 이런 데도 이제 벌어지고 힘으로 벌려져요? 모아지나요? 예, 아니요, 그냥 모아, 이렇게 했던데. 막 흔들리죠. 하지 마요. 근데 여기가 아예 진짜 구멍이 났어요, 이제. 지금 처음 발견했어요, 저도. 네? 근데 진짜 구멍이 났네? 이거 AS 가봐야 되나요? 네, 이건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러다가는 그냥 오픈카 되겠는데? 이거 비 많이 오면 진짜 들어가겠다, 물. 네네, 요거는 제가 서비스 센터 가서 좀 서비스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EQA 얘는 AMG 모델이라서 안에가 알칸타라로 다 되어 있고요. 이제 모델 3보다가 요거 보니까 아, 이제 좀 만질 것들이 있네. 이게 차죠. 아, 네. 이거 좀 다른 점이 확 정말 다른 곳을 서로 지향하는구나 네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테슬라랑 정말 비교를 했을 때 꽉 찬 느낌이 있는 이런 차이점이 있고요 아이오닉 같은 경우가 옵션, 편의성, 안락함 이런 걸 좀 중점을 뒀고 테슬라는 최첨단 막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얼리어답터들이 좋아하는 그럼 벤츠는 보니까 고급감과 이런 또 벤츠 특유의 디자인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 촬영을 하면서요 오히려 나이 드신 분들이 EQC랑 아까 EQA 보러 막 다 오더라고 시승을 하러 삼각별이 주는 이 벤츠의 전기차는 고객층이 정해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뭐로 가도 벤츠를 살 거다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역시 벤츠 마크 하나가 주는 요 파워가 엄청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앉았을 때 내가 지금 전기차인가 아닌가 이런 거는 그냥 시동이 꺼져 있으면 정말 모를 것 같고요 요 팔걸이 부분 이거 항상 얘기했던 CGV 팔걸이 그쵸? 한 사람이 팔을 올리면 한 사람이 팔을 내려야 하는 어때요? 뒷좌석 안락함은 뒷좌석이요? 네 지금 제가 의자를 편하네요. 좀 적당히 해볼게요 이게 네. 전기차의 단점 중에 하나가 바닥이 높아서 이렇게 꼭 무릎이 이렇게 들리거든요 이 저희 차 장점 중에 하나가 그 부분이 좀 최소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GLA가 이거보다 더 깊긴 깊어요 근데 그래. 얘가 손실이 좀 더 적은 것 같아요 일단은 소형차답게 어쩔 수 없이 허벅지 뜨는 거는 장난 아니다 네 허벅지가 약간 뜰 수밖에 없는데 이게 그나마 이제 막 이렇게 올라가진 않으니까 어때요? 모델 3랑 비교했을 때? 모델 3보다는 자세적으로는 약간 더 편한데 네. 모델 3가 공간적으로는 좀 더 넓은 것 같아요 폭이나 길이는 좀 더 넓은 것 같은데 네. EQA도 뭐 부족함이 없는데 단점이 뭐냐면 그 EQA는 그래도 컴팩트카예요 약간 천장이 약간 낮은 단점이 있어요 모델 3도 머리 스쳤는데 아 모델 3도 그렇죠 네 그때 네네. 천장 뜨뜻하게 익어가지고 머리 다 탔잖아요 네네 오랜만에 다시 테슬라 자리를 봤는데 정말 심플하네요 그쵸? 완전히 그냥 아이패드 하나 딱 넣어놓은 이 디자인 모습 또 이런 디자인을 또 좋아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것도 또 욕먹었잖아요 그쵸? 그거 제가 해서 크게 욕먹었죠 이게 뭐가 힘드냐 네. EQA가 전체적으로 좀 더 넓고 그렇게 한데요 두 개 다 편안하게 타는 차가 아니라 뒷좌석에 장거리 오래 가면 다 불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델 3나 EQA나 충전이 이게 네 칸 중에 세 칸하고 반 정도 더 차 있는데요 330km 가네요 이렇게 되니까 네 찍혀있긴 330km 가고요 200km 때 간다 그래서 저는 다 200km 가는 줄 알았어요 이게 아마 출퇴근 용도로 이용하시면 그 정도뿐이 못 갈 거예요 자 이제 논란의 EQA를 타고 있습니다 일단은 모델 3나 EQA나 시트가 편안하진 않아요 장거리용은 진짜 아닙니다 둘 다 모델 3나 이거나 최고 속도가 160km에 맞춰져 있잖아요 지금 네. 왜 이렇게 짧게 해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전기차는 고속주행에 취약합니다 100km가 넘어가면 전비 라는 부분이 많이 떨어져요 아 네. 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좀 감안하지 않았나 좀 아쉬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네 보통 요즘 도로가 120km 넘는 데가 없잖아요 네 없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법을 지키면서 운전을 해야겠죠 아 근데 이 전기차 이 특유의 느낌 있잖아요 네 이건 언제 타도 재밌다 가속감은 테슬라보다는 훨씬 실망스럽긴 하네요 머리 뒤통수 치기 있죠 뒤통수 치기가 얘는 아예 없네 좀 안정적으로 나간다? 좀 더 이제 내연기관에 가깝게 좀 더 부드럽게 네 나가죠. 맞아 오 맞아 네 여러분 이 차는 모델 3랑 다르게요
좀 내연기관의 느낌이에요. 그냥 지금 다들 그 테슬라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토파일럿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게 그렇게 편해요? 그래도 테슬라가 완성도가 제일 높은 건 맞아요. 과연 이거를 지금 현행 법규 안에서 네네. 사용자 편의성이 얼마나 더 좋냐. 아, 네. 그러면 사용자 편의적인 측면에서는 똑같아요. 핸들을 잡아줘야 되고 뭐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오토파일럿은 기본 옵션입니다. 아, 기본이에요? 네, 테슬라 같은 경우는. EQA 얘는 반자율 주행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토파일럿보단 좀 떨어지는 거잖아요. 네네. 아, 이게 스포츠 모드를 지금 한번 밟아봤는데 아, 내가 목에 힘이 강해졌나, 목 근육이 생겼나. 이거 안 나오네. 이거 막 스피드감 있게 타는 차는 아닌데, 근데 좀 장점이 뭔지 알아요? 빠르진 않은데 재밌다 했죠? 차가 작아서 그런가요? 차가 작은 것도 그렇고요. 네. 핸들이 좀 쫀득쫀득하죠. 아, 그리고 네. 더 장점을 얘기해 주자면요, 쭉 가다가 브레이크 잘 먹어. 안 밀려요. 미친 듯이. 우와, 이 브레이크 대박까지는 아니고요. 그때 타이칸도 엄청 밀렸고 모델3도 많이 밀리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훨씬 난 것 같아요. 에코모드가 이제 완전 연비 모드라는 거죠? 네. 전비 모드? 네, 전비, 연비 뭐. 이렇게 했을 때는 확실히 차가 안 나가네요. 네, 약간 이제 전기차의 특성, 급가속을 조금 제한하는 거죠. 테슬라는 모드별로 해서 이제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저희는 이제 패드시프트로 회생제동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요거 이제 네. 그게 아니고 이건 회생제동이에요, 이제? 네네, 회생제동입니다. 그게 패드시프트가 네. 기어 변속이 아니라 회생제동의 강도를 조절하는 겁니다. 뭐야. 이거 엑셀만 갖고 놀 수 있겠네요, 이럴 때는. 네, 원페달 운전도 이제 가능한 수준이죠. 그리고 옆에 있는 분이 오늘 술을 많이 먹어서 속이 안 좋아. 내가 오바이트 시켜줄게. 어우. 어우. 옛날에 컴백 홈 할 때 이 안무잖아, 이게. 어우. 이거 알지? 이거 알아? 오늘 네. 여태 EQA 타봤는데, 네. 저 진짜로, 과장님이라면은 모델3 개차 타고 있잖아요. 네. 모델3, EQA, 뭐, 아이오닉, 뭐, 이런 거랑 비교했을 때, 소비자들한테 팔만해요, EQA? 아니면은 다른 걸 또 추천을 해요? 독일차가 갖는 단점이 분명해요. 네. 예를 들면, 공간적인 부분 단점이에요. 그리고 가격적인 부분 단점이에요. 가격적인 부분은 이제 보조금이 있으니까 괜찮은 거잖아요. 공간적인 부분만 양보를 해주시면 저희 차는 충분히 탈만합니다. 사실 주행거리는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댓글도 보면은 네. 나는 400km 이상 타는데 왜 못타냐. 네. 이거 해명 좀 해주세요. 쭉 스트레이트로 장거리를 달리면 그만큼 탈 수 있어요. 저도 430km까지 타니까요. 일반적인 출퇴근 상황, 그리고 대기전력이 가만된 상황, 급가속이나 아니면 실제 도로 상황과 이제 에어컨까지 키고 이러면 테슬라도 400km 이상, 뭐 500km까지 그렇게 탈 수 있는 차는 아닙니다. 저도 보통 타면 잘 타면 한 250km. 아, 그리고 진짜요? 출퇴근 용도로 쓰면 한 뭐 100km, 120, 150 뭐 요 정도. 아, 그럼 EQA나 모델3나 거의 도찐개찐이네요. 막 주행하는 거리가. 그래서 뭐 비슷비슷하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나는 벤치 마크를 원하고, 차는 벤치지. 이런 분들은 차라리 이 차가 나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주행 능력은 좀 비슷해. 도찐개찐. 근데 모델3는 뒤통수를 치고 얘는 뒤통수를 안 쳐. 그런 차이가 있어요. 어쨌든 오늘 EQA랑 우리 논란의 또 테슬라랑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 비셀 수 있으니까 AS 꼭 받으시고. 아, 네네. 저번에 촬영했을 때보다 틈이 더 벌어졌네. 네. 이런 단점이 있어요, 테슬라는. 네네네. 네. 그리고 이제 또 벤츠는 마감이나 이런 건 훨씬 좋지만, 항상 얘는 주행 가는 거리 이슈랑 차가 아까 160km까지밖에 못 나간다는 점. 그러니까 아직은 전기차가 확실히 자리 잡진 못했다. 제가 테슬라를 타잖아요.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뭐야? 충전할 때 슈퍼차저를 찾아가야 돼요. 아, 그래요? 네, 그게 치명적인 단점이에요. EQA는 아니고요? EQA는 급속 충전이 휴게소에서 가능해요. 근데 테슬라는 진짜요? 고속도로 빠져나와서 슈퍼차저를 찾아가야만 급속 충전이 가능해요. 그게 이제 좀 불편한 거죠. 여러분, 임 과장님은 벤츠 딜러지만 테슬라 오너가 맞았습니다. 박수. 제 뻘이었습니다.